지금 오전 10시 반이고요. 온라인으로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들어야 돼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막판에 스포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급한 업무 좀 처리하고 정말 급한 업무가 있었더라고요. 기현 씨 소설 그 행사 페이지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것도 적발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이것도 오늘까지여가지고 또 빨리빨리 해결 중입니다. 수요일은 매주 마케팅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 준비도 좀 하고 회의록 업데이트 좀 하고 이제 회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이제 회의 세팅하러 가네요. 오후에는 다른 일정은 없어서 업무 잘 마무리하고 저녁 때 또 연주 성현주 과장님과 문화생활 하러 갑니다. 저녁에 연극 보러 가요. 서점 라블레라는 곳에서 관객 6명을 놓고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로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냅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 쏜살문고 외투를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읽어야겠다 하면서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외투도 재밌는데 앞에 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어떤 관료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코가 어디갔지?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가 없어진 자리를 보여줬고 코를 찾으러 막 나갔다? 근데 길에 자기보다 직급이 더 높아 보이는 게 분명한 나의 코가 출근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씨 어떡하지 내 코인데 저거? 저 새끼 내 코인데? 이러면서 가서 또 와중에 또 격식을 차려. 아 진짜 죄송한데 제 코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코가 막 진짜 난색을 피하면서 무슨 소리냐 나는 네 너의 코가 아니라 나는 나다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코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내용인데 진짜 황당한데 너무 웃긴 거. 아 진짜 말하자면 끝도 없는 작품입니다. 코는 두 번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5분 전이어서 준비하고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자. 다 같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따로 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안 오시나? 서로 안 오나? 안녕하세요. 근데 그냥 부장님 얘기해 우와,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으면 시작할까요? 드디어 올해 마지막 행사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고 하지만 벌써 1월, 2월 행사가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잡히고 있다.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벌써 내년 행사 11개 잡혀있네요. 12월 4주 이근 체크너. 저는 행사 준비하느라고 맛있는 소설 다 읽었고 맛있는 소설은 내용이 되게 좋고 많은데 음식에 대해서 그냥 뭔가 아, 이 소재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언급 좀 간단하게 소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번역가기도 해서 번역 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 비스킷이랑 스콘을 똑같이 취급해서 번역해 놓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 만드는 방식이나 재료나 뭐 뿌리, 근본 이런 게 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끝났게 걔가 막 버터를 구웠는지 튀겼는지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제 사회 벽은 어때요? 지금 많이 못 읽어서 서문 정도만 읽었으면 시작했다고 하자. 왜냐면은 리뷰가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박신영 선생님 글 나오고 김동훈 선생님 글 나오니까 김동훈 선생님이 확실히 그 박신영 선생님의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부분, 아까 그러니까 예술적인 얘기를 철학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교차돼서 진행되는 부분을 어떻게 콘텐츠로 풀 수 있을지를 조금 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징적인 전시고 선생님만 그림 중인 거야? 다른 작가들도 있어요? 선생님 혼자 그 개인 작업실을 더 옮겨서 뭐야? 다 갔어? 뭐야? 내 거 안 가? 아 너무하네? 왜 내 거 안 가서 가는 거야? 뭐 여기 있는데 너무해 국가로 가는 거 안 계세요? 왜 계세요? 아. 저희 연주님 두고 가셨어요. 불도 꺼져 있고.
간 줄 알았지. 먼저 나가길래. 벌써 23분이네. 바로 나가야겠다. 저희 팀 오늘 회의하고 수요일마다 같이 팀 점심 먹는 날이어서 오늘 그냥 연주가 또 정해줬습니다. 딤딩, 딤딩, 딤섬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갑시다. 오늘 옷을 광대처럼 입고 와가지고. 그럼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같이 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오늘 8시 6분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1시간 일찍 오고 오늘은 6분 늦게 오고 제정신 아닙니다. 오늘 와가지고 또 오전에 해야 될 일들 처리하고 지금 탐구 시리즈가 추가로 발간돼서 총 4번의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라이브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한 가지 행사가 계속해서 막 섭외랑 장소랑 이런 거 계속 어긋나가지고 지금 최종으로 해서 마지막 대관 장소에 오케이 사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웹디자이너님이 조금 많이 화가 났다. 한 번 해주세요 수정사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클럽도 준비해야 될 시즌이 와서 지난주부터 북클럽 만족도 설문조사 2023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 온 것들 지금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달고래님이 너무나 성의 있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잡동사님이 올해 받고 싶다. 민음사에서 너무 보물 같은 서적들이 많아서 책변식 풀어내는데도 도움이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무 좋았지만 몇 가지 피드백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1, 2... 1, 2, 3으로 정리해가지고 마치 직원이 리뷰해주신 것처럼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무래도 잡동사니 그리고 산책가방 같이 북커버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좀 기획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오늘은 계속 뭔가 하루 종일 회의가 많을 것 같아요. 오전에 위대한 개츠비전 전시를 갈 예정이고 다녀와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 팀이랑 회의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후에 세계문학전집 월드컵 회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박시현 작가님 전시 책이 나왔는데 판매 관련해서 마플샵에서 하는 미팅이 또 온라인으로 있어서 그렇게 그냥 하고 나면은 퇴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의 때는 가방을 메고 회의실로 가려고요. 바로 퇴근하려고. 10시 반까지 전시장 가기로 해서 책이랑 이렇게 챙겨가지고 드릴 책이랑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제 외근 날 폭설주의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재난 문자 뜨고 그러는데 조심히 가볼게요. 네. 갑시다 갑시다. 연주.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나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연주는 저기 저렇게. 동영상 찍어야겠다. 예쁘게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외근, 촬영님 외근. 혹시 왜 안 오셨어요? 여 10년회 때. 10년회 때. 네. 그 저 지금 떼었다 좀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 전시 쪽 영화 이렇게 품앗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책이랑 티켓이랑 1대1로 똑같이 금액해서 바터해서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정말 정말 흔하게 거의 숨쉬듯이 맨날 맨날 일어나긴 하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터는 하긴 했는데 전시장 내에서 도서를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럴 만한 영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책도 좀 드리고 하려고 오늘 전시도 구경하고 그래서 가고 있고 저는 이메일로만 연락하고 다은 씨가 연락해 했었는데 참조돼 있다가 오늘 처음 가봅니다.
내십시오. 가자. 저희가 개츠비 책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아, 그 책이. 네네네. 아, 영문만 있구나. 그래서 좀 판매가 잘 되나요? 표지 때문에. 표지 때문에. 하시는데 국문은 여러 가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쵸, 그쵸. 무엇을 판매를 할지. 너무 판본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민사 거랑. 네. 세경전집 판본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드워드 호퍼 그림으로 네, 네. 된 거. 그러면 전시장을 바로 가시겠어요? 네네. 네. 개츠비를 모티브로 하는 여러 작가님의 작품들을 받으셔가지고. 개츠비를 이걸 위해서 제작하신 분도 계시고 기존 작업의 의미가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았어요. 국내외 28명 작가들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최초로 진행.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뭐 데미안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어린 왕자는 뭐 25만 명 왔을 정도로 그런 거에 좀 자신 있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유튜브에 굉장히 자주 나오시죠? 제가 뭐 찾아보다가 너무 낯이 익으셔서 메인으로 나오시나 봐요. 네, 그냥 네. 네. 아니 근데 나는 이 짤 때문에 젊은 독자들이 개츠비를 멀리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요? 어. 아. 그러니까 뭔가 근데 확실히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거랑 이렇게 해주니까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긴 하겠다. 톰의 비밀 아지트. 여기서 톰이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비밀 아지트 같은 거 해놓고서 엄청 파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 보고 나면 책 읽고 싶어 지금. 근데 책이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예전에 그냥 줄거리만 기억하고 있던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 화자인 닉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시니컬하고 내 스타일이더라고. 오. 아 데이지. 나 대학교 때 시험 봤는데 영문과였잖아. 그래서 데이지한테 편지 쓰는 문제가 나왔어. 욕했던 것 같은데? 똑바로 살아라 씨. 교육적인 시험 아니야? 데이지한테 편지 쓰는 거? 데이지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경성 그리처 같다. 경성 그리처. 세이싱. 세이싱.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작품은 주제적으로 맞는 작품들을 전시를 그냥 같이 해놓은 것 같아. 꼭 막 개츠비를 위해서 뭘 만든 건 아니고 이런 감성은 지금도 막 너무 독보적이지 않아? 이 감성? 너무 신난데? 나는 이런 거 신으냐? 이런 노래. 위스키 한 잔 주세요. 마티니 한 잔 주세요. 근데 좀 키가 이렇게 돼요. 달라고요. 달라고! 내가! 연기한다, 연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응? 개츠비 구절들인 것 같아. 뭔가 낭만적이지 않아? 그 나와 신분 차이가 나는 여자를 여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그 첫사랑의 맞은편 집 앞에다가 그 스토커인가? 모르겠다. 닉이라는 화자도 개츠비가 자기가 경멸을 맞이하는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은 좀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 근데 나도 좀 비슷한 닉이랑 좀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 개츠비에 대해서. 연주 개츠비 읽어봤어? 한 번도? 영화는? 영화도 안 봤어. 점심 뭐 먹을까? 우리가 어느 쪽? 압구정 청담 그 시네시티 아, 있는 쪽. 조금만 더 가면 로데오. 응, 완전 로데오. 여기로 가면 로데오. 중간에 있구나. 지금. 맞아. 돈을 먹을까?
사생활 어떤 거 같은데? 아, 민음 사생활? 민음 사생활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이름부터 너무 찰떡이고 우리 채널의 특징이잖아. 다 17반으로 그런 채널인데 채널의 특성에도 딱 맞는 마침내 통합 코너를 찾은 거 같아가지고 너무 잘 됐다. 원래는 코너가 크게 보면 결은 비슷한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월에 누가 두 편을 찍어야 돼, 무조건 세 편을 찍어야 돼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편성에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한계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싹 합치니까 그런 것도 훨씬 더 유연해진 것 같고 각자 한 명 한 명이 좀 더 주목받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병렬 독서 이제 거의 세영 씨의 별명도 있잖아, 병렬 좌. 연말 파티도 우리끼리였어도 어차피 했을 텐데 영상으로 남기니까 한 5배, 6배 정도 뿌듯했던 것 같아. 내년에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1년 전에 와! 내년엔 또 어떤 사람들이 더 나와서 활약하고 주목받고 이런 것도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 근데 올해지, 올해. 올해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 팟캐스트. 왜냐면 유튜브는 이제 우리 늘 찍지만 영상이라는 매체가 특성상 품도 많이 들고 출연에도 좀 제약이 있으니까 편집자들이 조금 더 가볍게 더 많이 챙이야기 할 수 있는 팟캐스트 채널을 한번 그냥 소소하게 열어보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팟캐스트로 하나 올렸으면 좋을 것 같은 뭔가. 팟캐스트 이름은 믿음사 라디오. 오, 믿음사 라디오. 세계관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방송국처럼. 방송국 만들어 그냥. 믿음사 합치. 믿음사 아, 정직한 이름. 뭐죠? 손님 좀. 아이씨. 다이소. 믿음사 아름다운 관계. 공모전아, 공모전. 지금 영상 오늘 금요일 올라가는 날이어가지고 최초 공개로 보고 있는데 초안 온 거는 너무 못 보겠는데 최초 공개하는 거 너무 재밌어. 아마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면 그냥 뭐 시간 다실 때 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저희가 금요일 5시에 업로드를 하면서 그때 딱 맞춰서 들어오시면 최초 공개라고 같이 채팅하면서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 같이 오시는 분들이 채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웬만하면 이게 일정이 없으면 꼭 참석해서 같이 채팅하려고 하는데 오늘 연말 영상 거의 30분짜리여가지고 퇴근이 좀 늦을 것 같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상이 끝나가지고 오늘 진짜 영상이 길어. 30분 진짜 31분 지금. 오늘은 유튜브 팀 신년회 회식한 날이어서 빨리 이제 놀러 갈 생각에 업무 중간중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예를 들면은 요가를 가야겠다 오늘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오늘 뭐가 있었는데 아 오늘 회식이지 그러고 나서 한 시간 뒤에 또 아 오늘 요가 갈 수 있나? 아 오늘 뭐가 있었는데? 아 맞다 오늘 회식이지 이런 식으로 한 오늘 하루만 6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있는 건 맞습니까? 나만 그런 거야? 진짜 아무튼 빨리 퇴근하고 오늘 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독서 모임이 있어서 아이스 그리고 또 이거 읽어보려고 주말 동안에 그리고 이거 김신록 배우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2월 달에 그래서 갑자기 예매를 했거든 어제. 근데 이게 원작이 있어서 또 급구했어요. 네 이것도 이거는 휴머니스트는 무슨 매거진 휴머라는 건데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받아봤습니다. 벤치마킹. 아 이게 또 연주랑 커플로 아카이브 앱 그 패밀리 세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할인해가지고 저랑 연주랑 똑같이 아카이브 앱 그 가방 하나씩 연말에 구매했어요. 근데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진짜 많이 들어가. 책이 네 권이 들어있어. 짐이 겁나게 많아요 맨날. 이상해. 빨리 와. 쟤는 꼭 저렇게 그래. 퇴근시간 다 돼서 일하는 척 하더라고.
지금 나 끊을 뻔 했네. 나도. 어, 생일 생각했어? 생각 안 했지? 태희 근데 말할 거 있잖아. 어? 태희 어? 어? 뭔데? 공부하기.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아, 맞네. 우리 공부하기로 했어요. 1층입니다. 그거 말하면 되겠다. 우리 양꼬치 먹을 거야, 그리고. 빨리 가자. 옥수수 온면도 먹을 거야. 제가 사실 양꼬치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양꼬치 안 먹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양꼬치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물론 친구들도 동의를 하긴 했죠. 양갈이 먹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양갈이 다른 친구들 어디 갔어? 아, 저기 앞에 남처럼.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남처럼 진짜. 나도. 우리나라 참 그런 거 후하지 않나? 다 돼. 효능도 있다고. 양고기 효능. 확대해주세요. 양기. 거의 만병통치약이야. 피부미용 피로회복, 양기부족 만성음식이네. 만성통치약이야. 만성통치약? 만병통치약. 이렇게 잘 빠지면 다 이거. 여기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 은근히 근데 제가 양꼬치를 안 먹게 되면 양갈비는 먹었어. 나 양꼬치를 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와우. 하나씩 주고 나머지 다 내가 먹어. 이제 10년 다짐 한 번씩. 크게 말하면 안 하던 거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 저 지금 책이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점심 때 원미선 부장님이 밥을 사주신 거야. 밥을 엄청 많이 사줬어. 요리를 막 5개 시켜줬어. 근데 왜 사주시냐고 그랬더니 올해 공부 열심히 하라고. 8월달에 어디까지 시험지 내 시험 점수 내래. 그리고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어가지고 진짜 늘 후순인 것 같아. 운동이 연말에도 아 이번 주는 일이 많으니까 하면서 이제 못 간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랑 약속 잡는 것처럼 그냥 주에 2회는 최소한 2회는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연주 너도 해야 돼. 주삼 안 가잖아. 주 2를 가는 걸로 해 그냥. 왜냐면 주 2 가면 실패한 거잖아. 아니요, 실패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 3을 목표로 했다가 주 3만, 주 3을 갖고 가면.